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부인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납품업체 금강입니다. 지난 11일 검찰은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금강의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회계장부는 물론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. 이곳 금강의 대표이사 이영배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. 고 김재정 씨와 20년간 함께 일했던 이영배 씨는 2007년과 8년 검찰과 특검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수사할 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. 당시 이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은행 심부름을 했지. 뭐 재산을 관리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조성에 관여한 세관공업이 폐업한 뒤 금강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주장합니다. 검찰도 금강이 급성장한 배경과 다스의 부당 지원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실제 2007년 510억 원에 불과했던 금강의 매출이 이전 대통령 재임 시기를 거치며 두 배가량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. 다스 다른 협력업체 줄 물량을 금강으로 몰아서 줬고 또 심지어는 다스 내부에서 할 물량도 금강으로 줬습니다. 검찰이 김성우 다스 전 사장 최측근의 휴대전화 석 대도 확보했는데 금강에 대한 부당 지원을 보여주는 단서도 담겨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SBS 한세현입니다.